초당대학교 간호학과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간호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간호인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창간호인,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실천 간호인이라는 세 가지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초당대학교 간호학과는 30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주로 실습을 나가게 되고, 수도권으로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등이며, 강주 지역으로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아동, 모성, 정신특화병원과 인근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서 등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교직 과정의 학생들은 주변 중고등학교로 교직 실습을 나갑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간호학과 졸업생만 보더라도 수도권으로는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서울성모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주로 취업을 하고 있고, 강주 지역으로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목포권으로는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이렇게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다수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교사나 보건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저희 간호학과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만큼 높은 학과 성적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수도권, 지방 어디든 취업하고 찾아갈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육성 학과입니다.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초당대학교 간호학교 오셔서 자신의 꿈을 꼭 펼쳐보십시오. 간호학과에서는 간호사가 되어가기 위해 4년간의 학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기초 이론을, 2학년 때는 교내에서 기본 간호학 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꼭 익혀야 할 핵심술기 20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본격적인 병원과 보건소로 나가는 임상 실습은 3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서울 근교 및 광주 인근 지역으로 성인, 모성, 아동, 지역, 정신간호학 실습을 하며, 또한 환자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정확하게 간호 중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4년간의 알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수업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초당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대학 교류, 저개발구 봉사활동, 선진병원 연수, 글로벌 챌린지 등 다양한 국제활동들을 지원해주고 교과외 활동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에서는 교수님들이 앞서서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담아내는 다양한 비교과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말사랑 승마 동아리, 수화를 배우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초당 간호 봉사단, 광주 서구노인 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초당대 간호학과 건물 지하에는 나이팅게일 북카페를 개설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수다도 나누고 과제 공부, 팀 프로젝트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생활관 쪽에는 심쿵다방이 있어서 편백나무 향을 맡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여유도 즐기며 공부할 수 있고, 매점에서는 간단한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는 간호대학 바로 앞에 있는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시행하는 가장 큰 행사는 1생일 때 한 번뿐인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간호의 의미와 환자의 권리 장전 등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초당대 간호학과에서는 멘토 멘티의 활동을 통하여 담당 지도 교수님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담하여 졸업 때까지 학점 및 다양한 활동을 지도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끈끈한 선후배와의 관계로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공 전략 등을 전수받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